안녕 얘들아. 자, 196번 하도록 할게. 자,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지, 샌드위치를. 자, 두 수열 A, N, B, N이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가하고 나를. 쌤 일부러 띄워놨어. 뭐 계산할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이걸 구하래, 결국. 자, 그러면 볼게. 자,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걸 쓰진 않잖아, 우리가. 그치? 항상 여기에다가 분모에 최고차항에 맞춰가지고 나눠서 수렴하는 값으로 구하지. 그게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할 때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4의 n제곱을 나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4의 n제곱, 4의 n제곱. 왠지 알겠지? 4의 n제곱. 거기가 4의 n 플러스 아, 잘못 적었네. 얘들아. 그치? 이게 아니지? 이가 뭐니? 4의 n 그지? 4의 n 플러스 1이지? 4의 n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4의 n 제곱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4의 n 제곱으로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뭐 취할지 알겠지? 똑같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쳐주면 이렇게 동호까지 쳐주고, 그럼 얘가 뭐가 되니? 1. 얘도 뭐가 되니? 1. 그러면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얘도 뭐? 1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구해진 거야. 얘는 1이라는 거지. 얘는 구해진 거야. 1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얘는 볼게, 얘들아. 4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 일단 이거 한 번 줘 구할게. 합을 구하면 2-1분의 2, 첫째 항이 2지? 2. 그 다음 항수가 n개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차피 2-1은 필요 없고 얘는 결국은 이렇게 되지. 자, 2의 n 플러스 1-2. 그지? 그 다음에 b의 n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만약에 4의 n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4의 n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치? 4의 n 제곱으로 나누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그치? 4의 n제곱 나누면 0이 되지. 얘는 그지? 0이 된다고. 0. 0. 그래서 얘도 0인 거야. 그래서 얘는 0. 얘는 0이야. 그래서 위에는 4 플러스 0이야. 근데 밑에는 2 플러스. 이제 얘는 뭐니? 4의 n제곱분의 그지? 4의 n제곱분의 2의 n의 bn이잖아. 그러면 약분하면 얘는 2의 n제곱이 되지? 그럼 이제는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4의 n제곱 말고 2의 n제곱으로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얘도 2가 되면 얘도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0. 그럼 답은 1이니? 답 3번. 1이 되겠다. 1. 알겠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꼭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알겠지? 그래. 구독, 좋아요 부탁해.